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 양도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나온다면서요? 라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입니다. 20년도 더 오래전에 4억 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인데 이제 팔려고 보니 시세가 15억 원이라고 하네요. 양도가가 9억 원이 넘으면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서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분 사례를 설명드리려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이 어떤 부분이 다른 양도소득세와 다른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다릅니다. 저 빨간 박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9억 초과분, 9억 이하분은 과세하지 않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다른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3년 초과분에 대해서 24%, 그리고 10년 초과된 경우에는 80%의 장기 보유 높은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공제율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제율은 제일 왼쪽에 18년도 공제율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입니다. 2018년까지는 3년 이상 하면 10%, 그 다음에 10년이 넘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19년부터는 3년이 넘으면 6%, 15년이 넘어야 30%, 이렇게 율이 조금 하향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19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라고 했는데 이 9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계산 사례로 대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5억 원에 팔고 4억 원에 샀던 걸 10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1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고요. 9억 초과분 양도 차익이니까 여기서 또 9억을 빼죠. 그럼 2억 원 남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년 넘으면 80%인데 20년 보유하셨으니까 80% 1억 6천만 원을 빼면 2억 원에서 빼면 4천만 원의 9억 초과분 양도 차익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라고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 하면 11억 원에서 9억 원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계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 차익 11억 원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80%가 8억 8천만 원이니까 11억에서 빼면 2억 2천만 원이 되죠. 여기에다가 9억 초과분의 비율을 곱합니다. 양도가액 15억 원 중에 9억 초과되는 6억 원의 비율만큼 즉 9억 초과분의 비율만큼을 2억 2천만 원에다가 곱해가지고 9억 초과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8,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값이고요. 아까 앞에 계산한 4천만 원과는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잘못 계산하면 양도세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에 대입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대략 1,5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1억 원의 양도 차이 발생했는데 1세대 1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1,530만 원 밖에 안 나온 거죠. 만약에 1세대 1주택이 이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수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그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긴 내지만 굉장히 적게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